흔히 신앙인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그것을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모태로부터 신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오직 참된 회개에 의해서만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교육, 부모님의 배경으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위대한 재발견은 마틴 루터가 내걸은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 참 신앙인은 모든 신앙인은 전 생에 걸친 참된 회개의 삶을 산다라는 그 조항과 연결되어 해석되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DNA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어 있듯이 은혜이신 주님과 진리이신 주님이 분리될 수가 없듯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축복과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영적 실제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동안 등 돌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때로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근본적인 실제의 변화, 이것이 참된 변화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사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에 나타난 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 그 무신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인가를 믿고 삽니다. 자신의 생각이든 경험이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든 어떤 관습이건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종교 의식이건 무엇인가를 다 믿고 삽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무신론은 자신의 그 무엇인가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나타난 바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거부하는 또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이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의 대상을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신, 헛된 우상을 버리고 믿어야 하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난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있던 마게도니아 대륙 일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런 영적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영적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큰 기쁨으로 전달되고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참된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9절의 말씀은 참된 회개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 영적 변화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원시인들이 섬기듯 어떠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또한 나무와 바위와 그런 곳을 섬기는, 물론 요즘도 뭐 회사 같은 데 보면 돼지 머리 이렇게 놓고 절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보이는 형상물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는, 비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상은 살아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형상화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떠오르는 몽상을 잘 살피면 됩니다. 특별한 어떤 관심 있는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쏠릴 때 그 쏠리는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깊은 절망, 깊은 분노, 깊은 좌절감, 그것이 깊을수록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마음을 사로잡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탐심이 곧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상을 내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인이 섬기던 우상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시가 속한 헬라 사회 전체가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도시였죠. 당시 헬라의 신들이 산다고 알려진 올림푸스 산에서 8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도시였기에 많은 거짓 우상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전쟁과 사랑의 신, 땅과 바다의 신, 쾌락과 분노의 신, 천국과 지옥의 신, 이렇게 헬라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각종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퍼져 있던 민간 우상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소위 임페리얼 컬트.
이 우상 숭배는 로마의 시저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시저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에 따라했던 우상.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지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함은 로마 황제가 배려해 준 것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부유함을 놓치지 않기에 로마의 시저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실제로 그들의 우상은 풍요로운 부유함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숭배하였던 바알이라는 신도 역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의 특징은 폭식, 술 취함, 음란함. 이 술의 신이 바카스, 음료로도 나와 있죠. 그걸 먹지 말라고 제가 하자는 게 아니라 술의 신입니다. 원래 우리가 바카스가 술의 신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바카스 신들이 있습니까? 그 이면은 풍요라는 우상입니다. 그 풍요라는 우상을 따를 때 성적 타락, 탐식, 돈, 모든 것들이 다 음란함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시에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존재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뉴스마다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에 의하여 무너진 소식들이에요. 우상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심지어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네 가지 종교가 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숭배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것을 경배하거나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오늘날의 우상은 이방 신전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을 숭배할 때 문제는 그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위험은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소중한 선물들까지 앗아가 버리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자도 참된 회개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 우상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그 우상에 의하여 무너져갈 수 있다는 것. 끊임없는 우상을 버리는 믿음의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상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상은 우상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뿌리 뽑았다고 생각했으나 또 자라고 또 다른 우상이 일어납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기 때문이죠. 풍선처럼 한 군데를 누르면 또 다른 데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우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회개는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도망간 하인이 본래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여 우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 유명한 작품 피에타상을 깨트려 부서뜨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 예술가들이 그 손상된 작품을 복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복구하는 일에 곧바로 착수하지 않고 그들이 수개월 동안 한 일은 그 작품을 바라보며 미켈란젤로의 그 생각과 그림과 그 작품 전체를 바라보며 깨어진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우상과 싸울 것인가, 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자리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순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돕는다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원래 있어야 될 자리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김의 위치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 완전히 제거됐는가 제거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며 기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안에 그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포장되어 자기 자신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헌신, 자기의 열심, 자기의 봉사로 인하여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죠. 명예라는 우상, 자기의 과시라는 우상,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나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저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기쁨,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역사를 선하게 이룰 수 없는, 주권과 능력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참되신 분이기에, 주권과 능력이 있는 분이기에,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받는 대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당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넝마 조각을 입고 비참한 쥐엄 열매를 먹으며 고욕을 살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요, 최고로 좋은 옷과 풍성한 식탁과 그 축제의 환영과 따뜻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만족이 없습니다. 독일의 조각가인 단 네커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조각하는데 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조각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품을 볼 때 깊은 영감을 느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인정한 어떤 사람이 비너스 여신상을 많은 돈을 주고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응시한 후에 이교도 여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이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임했고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기쁨으로 임했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평범함에서 또 다른 비범함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끊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우상이 끊어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참된 회개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